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인사드릴 것은 QCYT5 이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방금 도착했고요. 이거를 소개하기 이전에 이거 지금 현재 인터넷 가격, 그러니까 2020년 3월 23일인가요? 네, 23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가 19,800원, 그래서 하여튼 배송비 포함해서 22,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삽질을 해서 잠깐만요. 좀 삽질을 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입했던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달 전쯤이었으니까 지금 달러화로 제가 구입을 한 거죠. 아무튼 가격이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기 보시면 $21 보이시죠? QCYT5. 네. $21.98는 $22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우한 바이러스 때문인지 몰라도 달러가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냥 환율대로 하면 28,000원 돈 나오는데 제가 살 때는 24,500원? 25,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무튼 25,000원 전으로 샀는데 현재 최저가가 이거 배송비 포함해가지고도 22,000원이니까 알뜰하게 제가 알리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구입했던 게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냥 싸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AS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기다린 데다가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이제 삽질을 했죠. 네, 일단 이거를 개봉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얘기 또 제가 또 수다를 많이 떠니까 다른 얘기 가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걸 리뷰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이기 때문에 예. 정말 쓰레기 맞습니다. 자, i7s TWS 짝퉁 에어팟이죠. 제일 처음 나왔던 짝퉁 에어팟인데 뭐 하여튼 쓰레기예요. 그냥 예, 쓰레기입니다. 에어팟하고 모양은 또 다르고 뚜껑 연다고 뭐 작동되는 것도 없고 이걸 꽂는 것도 자석 형식이 아니고 밑에 코드로 그냥 쑥 들어가요. 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꽂히는 타입이고 거기다가 터치도 아니고 버튼 타입이죠. 웃긴 거는 이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버튼을 눌러야 켜지는데 예. 웃긴 거는 페어링이 한쪽이 이제 한쪽이 잡히고 메인이 잡힌 다음에 뭐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얘 잡히고 얘 지 맘대로 이게 왔대요. 이거 환장한다. 하여튼 예, 욕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한쪽이 잡히면 한쪽이 끊어지고 한쪽이 잡히면 한쪽이 끊어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꿈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자주 끊기고 거의 못 쓰겠어요. 아주 못 쓰겠어요.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 구매할 때 13,000원 정도 한 거의 2년 전에 샀어요. 2년 전에 13,000원 정도 샀었는데 그때는 에어팟이나 이런 것보다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어떤 건가 그냥 알고 싶어서 그냥 샀었는데 아 이거 죽음입니다. 음질은 음질대로 안 좋은데다 귀에 꽂고 있으면 열이 나요. 열이 귀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아 거기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면 약간만 멀어지면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왼쪽이 끊겼다 들렸다 그러다가 페어링은 한쪽이 됐다가 한쪽이 잡히면 얘가 끊기고 얘가 잡히면 얘가 끊기고 그냥 쌍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13,000원 주고 샀었는데 알리에서 이제 당시 우리나라 이런 게 수입이 되기 조금 전쯤 될 거예요. 전이라기보다는 얼추 비슷했는데 아무튼 이상한 걸 잘못 샀습니다. 그 다음으로 QCYT1이죠 이게 예, QCYT1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인데 최고 단점이 뚜껑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거는 저음이 너무 강했어요. 저음이 너무 강했고 제가 쓴 거는 아니고 한 번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저희 와이프분께 드렸죠. 저는 이제 이게 필요 없었는데 왜 이게 필요해졌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폰 7으로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갑자기 바꿨어요. 6S를 쓰다가 이제 7을 바꿨는데 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선 헤드셋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이폰 7 이후부터 네, 저는 7으로 되게 늦게 아이폰 6S를 거의 3년 반 이상 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는 아니고 인터넷에 좀 싸게 중고 파는 걸 보고 7으로 이번에 바꿨는데 이게 이어폰 단자가 없는 게 충격이었어요. 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걸 샀는데 네, 삽질해서 비싸게 주고 샀다. 저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거 언박싱 하는데 5분 걸렸네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뜯어볼게요. 아. 여러 리뷰들 한 두세 가지들을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초기 제품은 뭐 불량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좀 뒤에 이게 나온 지 한 4개월 넘었을 것 같은데 5개월인가? 한 반년 가까이 좀 지났어요. 포장도 좀 바뀌고 뒷면은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포장된 건 리뷰는 인터넷에 그리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구나. 그냥 뭐 무광택 종이로 돼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 예, 그리고 홀로그램 스티커가 QCY 정품이라고 여기 적혀있네요. 영어로 뭐 적혀있는데 예, 알 수 없습니다. 자 열어보면 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아마 여긴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스폰지하고 충전 케이블 네, 그냥 스폰지 충전 케이블. 아 그리고 여분 고무솜이 하나 둘 왜 세 개가 만져지지? 아 네 개군요. 네 개 들어있습니다. 여분 솜하고 자 구성품 조출합니다. 매뉴얼 혹시 한글이 있을까요? 솜은 세 가지 종류가 들어있고 기본 뭐 미디움 정도 하나 더 붙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한글은 찾기 힘들고 영어로 돼 있고 뒤쪽은 중문 앞쪽은 영문 네, 이렇게 돼 있고. LED 깜빡 기능하고 사용법하고 이렇게 있는데 꽤나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뭐 터치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착용감이 괜찮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표준 오핀이네요. 자 그리고 표준 오핀 짧은 거 이제 짧은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오픈해 볼까요? 여기서 뜯는 게 아니네. 안으로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뜯으면 되네요. 뜯었어요. 보시면 예, 반광택이네요. 약간 무광에 가까운 반광택. 아, 무광이라고 칩시다. 예, 무광택으로 돼가지고 QC와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첩은 조금 마감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얘에 비해서 뚜껑이 있는 게 어딥니까? 예, 뚜껑이 있는 게 어딥니까? 네, 싹 열어봅니다. 깔끔하네요. 예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한번 잡아볼까요? 블루투스를 켜고 블루투스를 또 켜고 얘를 한 다음에 뚜껑을 열면 켜져야 되나? 이거 어떡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충전을 해야 되나 보다.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왜? 아, 불 들어온다. 예. 불 들어오네요. 네. 아, 여기 색깔이 여기 살랑살랑 들어오네요. 일단 예. 아, 여기 적혔습니다. QCY T5. 연결됨. 떴어요. 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음악을 제가 음악이 있나? 없네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아 유튜브를 틀죠 그냥. 예. 음악을 좀 틀어보려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탑건 사운드 트랙을 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건 사운드 트랙 이것도 아마 그거 걸리려나? 그거 걸리겠네요. 저거 아니 그냥 들어만 보면 되니까. 예. 잠시만요. 음악 한번 들어봅시다. 좀 이제 꺼져버리네. 아무튼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음질 자체는 좀 저음이 좀더 확실히 여기 이게 저음이 엄청 강했던 데 반해서 약간 찌르는 음이 좀 들리긴 하네요. 음질 자체는 그렇게 썩 그렇게 대단히 좋다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음악을 그렇게 저도 오디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끄고 돌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살펴보면 희한하게 좀 생겼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무슨 주걱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귀에 좀 전에 끼워 보니까 깔끔합니다 아주. 귀에 흡착이 아래쪽 이쪽 라인에 귓볼 밑으로 이래 귓구멍 밑에 볼록 들어간 부분에 걸려가지고 꽤나 좀 뭐랄까 좀 아무튼 예 귀에 흡착이 잘 된다 그래야 되나 귀에 잘 붙습니다. 하여튼 모양 좋고 느낌도 좋고 일단 크지 않으면서 이제 마이크가 밑으로 돼 있어가지고 통화 품질 꽤나 좋다 그러고요. 여기 마이크 여기 단자 보이시죠? 여기 작은 거 일단 좋네요. 아 저도 이거 리뷰는 거의 처음이라 예. 그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다. 아무튼 이 음질보다는 확실히 저음이 조금 더 죽으면서 찌르는 소리 그러니까 트위터 사운드 하여튼 고음 부분이 약간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음질이 막 좋다 그 정도는 아닌데 무선 치고는 되게 괜찮은 예. 이 쓰레기보다는 몇천 배 좋습니다. 예. 그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예. 큐원 되게 먹먹하고 둔탁한 사운드에 반해서 얘는 약간 좀더 청량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확실히 이것도 저음이 필요한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 음질 나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잠깐 들어본 결과 저음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네요. 그냥 무난한 사운드이긴 합니다. T5 그리고 이거 특징은 발음 속도가 되게 빨라졌대요. 기존 거보단 한 6배 정도? 아무튼 이거 되게 비싼 뭐죠? 어디 거더라? 아무튼 예, 되게 비싼 다른 이어폰만큼이나 그 사운드 딜레이가 좀 적다고 해요. 게임 모드에서 특별히 더 부각된다고 하던데. 아무튼 T5 이거 얼마 안 하니까 19,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혹시 이어폰 하나 구입 생각하시는 분은 T5 이거 예, 추천을 저도 드립니다. 왜냐면 무선 이어폰 얘가 되게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얘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뚜껑도 있고 특히나 이거 커널형 중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스피커가 위에 달려서 음질이 좀안 좋았던 데 반해서 얘는 좀 스피커 아래쪽에 있어서 목소리가 좀더 조금 더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냥 언박싱 했는데 약간 허접해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들으러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